안녕하세요. 이 영상은 그 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. 국민연금, 개인연금, 뭐 공무원연금 이런 연금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앞으로 그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공무원들의 정년이 이제 연장이 되는 거죠. 뭐 일반 이제 직장인들이 공무원들의 정년이 연장되는 걸 보면서 야, 좋겠다. 더 중도퇴직하지 않고 늦은 나이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 공무원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,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, 아주 늦은 나이까지 이렇게 그만두지 못하고 이렇게 또 혹사당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류도 있을 겁니다. 전자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직업이 불안정해서 되게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 가진 생각들 같고, 그 후자의 생각들은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고 좀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짐작을 해봅니다. 근데 뭐 이랬건 저랬건 간에 그 공무원들도 뭐 전체를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총칭해서 얘기하지만 그좀 나눠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공무원으로 갓 시작하는 분들은 공무원 세계에 되게 경직되어 있고 수직적이고 좀 폐쇄적인 그런 공직 생활에 그 답답함이 오는 그런 어려움이나 이렇게 고충들이 아마 또 많을 것이고, 586이라고 하는, 흔히 얘기하는 이제, 그, 자기 자리에서 이제 10년, 20년, 뭐, 이렇게 그 이상을 이제, 20년 이상을 이제 해와서 이렇게 되게, 물 흐르듯이 그 생활이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편한, 그러니까 남한테 좀 대접을 받는,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누리는 게 많죠.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공무원 연금도 이제 개혁이 됐습니다. 근데 그뭐 40대 이제 말에서 이제 50대 이상이 되는 분들은 그 개혁에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그들은 연금을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받고 퇴직할 수 있고, 지금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갓 들어간 사람들 혹은 이제 몇년안된 사람들, 연차가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공무원연금의 예전으로 얘기하면 그 공무원연금이 되게 많이 받는다, 되게 안정적이다라고 했는데, 그것들이 좀 많이 줄어간다라는 거죠. 해서 이제 공무원 세계 안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을 얘기할 정도로 혜택을 보는 사람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되게 이제 극명하게 나뉘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쉽지 않다라는 거죠. 예. 뭐, 지금의 40대는 65세, 그리고 지금의 30대는 70세, 그리고 지금의 20대는 공무원들 중에 75세 이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뭐, 이렇게 이제 연금 수령 기간이, 수령하는 시기 자체가 이제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.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, 이제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인 거죠. 수명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, 안 죽으니까 그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 총액 자체가 이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하는 거죠. 그런데 이제, 586들은, 이런 것에 이제 걸리지 않다 보니까는 자기들은 이제 더 많이 누리는 거죠. 지금 이제 공무원들 중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쉬울 게 없는 거죠. 왜 자기 것들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. 대신 후배 공무원들이 이제 그에 대한 이제 그걸 다 이제 감당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, 지금보다는 가면 갈수록 많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합니다. 예. 그리고 지금 현재 586이신 분들은 이제 공무원연금 받는 사람들은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가져가는 연금 총액 자체는 이제 되게 많아지는 거죠. 이런 이제 공무원연금 관련한 부분이 있고, 그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. 지금 이제 국민연금 수령하는 나이가 이제 만 59세까지인데 그걸 뭐만 64세까지로 이렇게 늘려야 된다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, 그리고 국민연금 이제 그 소득 기준 상한선 금액 자체를 이제 또더 올리려고 해요. 그 올리려고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국민연금액으로 이제 떼는 돈을 이제 더 많이 하겠다라는 이제 그 의도인 거죠. 그게 두 가지가 있고,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마 기업 측면에서도 아마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그 인식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. 지금 현재는 회사가 50%를 내고 개인이 50%를 내서 이렇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렇게 납부하는데, 이게, 50대 50이 뭐, 4대 6이든, 뭐, 7대 3이든, 뭐, 2대 8이든, 이런 식으로 좀더 확산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. 결국에는,
국민연금이든 뭐 공무원연금이든 현재 이제 전령대에 있는 분들이 아마 그로 인한 좀 감당해야 될 전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그더 많이 떠안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게제 생각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어떻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노동해서 착실하게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이나 아니면 퇴직연금이나 각종 이제 자기만의 이제 방식으로 좀 적립을 해 나가서 그 노년을 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고요. 그리고 뭐 어떻게든 뭐더 늦은 나이까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되지 않으려면 그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저축하고 절약해서 돈을 모아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게뭐제 생각이니까 꼭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감안하시고 아마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이 화요일입니다. 주 중에서 이제 아직 이제 주 초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번 한주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 좀잘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겠고 그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고 비가 오는데 뭐 출퇴근길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 하시면서 이렇게 안전에 조심하시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즐겁게 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